운악산 남쪽 자락에는 드문드문 마을이 자리 잡았습니다. 7.5m야. 7m 50cm. 송영선 씨가 자 따라갈 채비를 합니다. 끝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송아리를 잡아 당겨서 따야 되니까. 지난 가을에 미처 정복하지 못한 잣나무가 있답니다. 어떤 게 많이 달렸다고? 이거. 그 나무? 네, 저게 많이 달렸어, 저거. 사방이 잣나무지만 아무데나 오르는 게 아닙니다. 열매 잘 달린 나무들 중에 한가운데 뻗은 나무. 그 한 나무에 올라가서 하나만 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옆에 주인 나무 다 따는 거죠. 7m 안에 있는 나무는 다 따는 거예요. 오를 나무 고르고 신발에 산악용 아이젠을 채우면 준비는 끝입니다. 다른 보호 장비 없으셔도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것만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약하잖아요. 에? 이런 거 사람이 잡고 올라가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원 대를 이렇게 안고 올라가야 돼. 빈손으로 오르나요? 7m 50cm 장대까지 챙기니 보통 어려운 기술이 아닌데요. 아주 사뿐사뿐 잘 올라가죠.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전후 좌우 7m 안에 잣송이가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아래에서는 동료가 나뭇가지에 가린 것들까지 일러주죠. 안 보여요, 형? 형 뒤쪽에, 뒤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잣 사냥입니다. 잘못하는 게 진짜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네. 밑에 있는 사람도 저 장대가 뭘로 떨게 저기서 금방 여기 발등시킨 사람도 있고. 네. 잘 자란 잣나무는 20m는 기본, 3, 40m까지 치솟는데요. 그 아찔한 높이에서 7m 넘는 장대를 휘두릅니다. 아기 손톱보다도 작은 잣이 왜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지 알만하죠. 어떤 게 잣이에요? 예, 여기 잣이죠, 이제. 여기 깨면은 와, 옛날에 이렇게 까서 많이 드셨어요? 아, 그럼요. 앉은 자리에서 껍데기가 이만큼 줄 서였어, 그냥. 군복질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잣 같은 거 까가지고 이거 양쪽 주머니에다 이렇게 잔뜩 넣으면 그냥 한동안 까먹지. 잣 포대 두둑히 채운 송영선 씨 다시 산을 오릅니다. 이번엔 버섯입니다. 어머니 얼마나 가는 거예요? 저곡대까지 올라가야 돼요. 네. 정상까지. 저 앞이 좀 컸는데. 정상. 여기 한 이제 한 다 나왔어요. 길은 사라진 지 오래. 얼마나 귀한 버섯이기에 이런 수고를 감수하는 걸까요? 이 길로 가는 거 맞아요? 눈길 겨우 벗어났더니 이제 절벽입니다. 아유, 여기 연기버섯도 있네. 여기가 있어? 아유, 예. 아유. 그래? 예. 아, 야, 너 눈이 커서 잘 붉은 가시 한눈에 들어오는 영지. 장수버섯으로도 통하죠. 아, 이게 참나무 이제 썩은 데서 나와요, 이게. 예. 썩어 되면은 몇 년 정도 된대요? 아, 이거 1년생이에요, 영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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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생이에요? 네, 이거 이제 이렇게 자라고 겨울 지나고 나면 까매가지고 썩어버려요. 네. 네. 1년 자란 거예요. 일단 뿌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운이 있으니까. 그럼.
사실 목표는 영지가 아닙니다. 송영선 씨가 절벽을 타며 찾는 건 석이버섯. 그런데 이곳 낙엽 아닌가요? 이 정도면 30년 이상 자란 거예요. 그게요? 네. 근데 그렇게 작아요? 네. 1년에 거의 뭐 1mm도 못 자라지, 어떤 데는. 500원짜리 동전만 한 게 30년 됐다고 그러거든요. 네? 먹을 건 했다. 이렇게 높은 데 올라와서 내려다 보면 마음도 확 트이고 공기도 맑고 그런 맛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휴, 봄이 왔구나 하고 평생 오낙산을 누비며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거칠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깊숙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한없이 아량 넓은 산. 오낙은 그런 산입니다. 아, 예. 아유. 이쁜 걸 자꾸 구한다고 해서 자꾸 갖고 왔거든. 그러게. 야, 안으로 갖고 가야지. 어, 고마워서 또 하나. 갖고 가야지. 아유. 조심해, 조심해. 어우, 야. 남이 올라와서 딴 거야? 그럼요. 아유, 미끄러지지 않았어? 아유. 아유. 내 전문인데. 이게 뭐 자네 원래 다람쥐니까. 운학산의 다람쥐 아닌가. 아이고, 이 아주. 자치동아리가 아주 그냥, 아유. 이야, 이 자 좋은 거 같네. 지금도 이런 자 있어? 잣을 얻은 보답으로 오늘 메뉴는 특제 두부입니다. 서울 큰 호텔에서 요리하던 김종덕 씨는 아내 요양차 운학산에 왔다가 아예 식당을 열고 눌러 앉았습니다. 야, 지금이 좋죠. 자유로운 몸이니까. 우선 내가 열심히 하면 많이 벌면 우리 마누라 통장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자, 판에다 누릅니다. 아, 맛있겠다. 이 골고루 뿌려야 돼. 그래야 자식도 그지. 자, 누르자. 10분만 눌러. 두부 익어가는 냄새 그윽한데 야. 잣이 듬뿍 들어 그 향기 더 진하게 퍼집니다. 와, 잣두부 맛있게 생겼죠? 어? 이런 두부는 생전 처음 보는데. 잣두부? 그렇죠, 잣두부는 드물죠. 맛은 또 얼마나 있을 거야. 그럼, 여기 그냥 침 넘어가는데 벌써? 아니. 여기다 썰어서 팍배기 한 사발이면 제격이야. 아, 죽이죠? 아, 끝내지. 아, 그만. 죽이지. 아, 맛있겠다. 두부가 연하네, 아주. 그런 연하지. 상상하네. 좋잖아. 아우, 씹을 것도 없어. 그냥 살살 넘어가. 아, 다 넘어갔어 벌써. 아. 송영선 씨, 김종덕 씨 둘에게는 귀한 음식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큰 절을 사양하고 암자 생활을 하는 현우 스님. 등산객들 위해 눈을 쓸던 그 스님입니다. 현우 스님. 네, 오셨어요. 네, 저 올라왔어요. 아이고. 네, 현우 스님 좋아하시나요? 아이고, 아, 네. 감사합니다. 현우 스님 좋아하시는 잣두부 가져왔어요. 아이고, 잣두부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들으시죠. 그거 지금 잘 나오네, 보니까. 아, 물 안 나와가지고 물 길어다 먹고 있어, 지금. 아, 지금 얼어가지고. 그건 뭐 자연환경이니까 어쩔 수 없죠. 물 길어다 먹고. 현우 씨 잡수고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들어보세요. 너무 네. 정성이 많이 들어간 거 알고 한중에서 이렇게 이런 음식을
열심히 수행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양산도 한번 불러드릴까? 예. 양산도. 잘 듣겠습니다. 에라 노하라 아니 못 놓겠네 능지를 하여 얻어 못 놓겠네. 정을 나누는 벗들과 정성 들인 음식 그리고 노래로 흥을 돋우니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산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외로움도 기쁨도 슬픔도 못난 것도. 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내 마음에 있었던 모든 그러한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이렇게 다 바구니에 버린다는 의미로다가 비우고 버리면 행복해지죠. 욕심이 자라지 않도록 벗을 만나 행복했던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다 보면 할 길이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눈에 보이는 건 모두 껍데기 한 자락만 걷고 보아도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걸 오낙산 세 남자는 알고 있습니다.